사실은 이번 회기 시작할 때에 제가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이 마음에 닿아서요, 오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의 종들이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 게 마지막 골 아닙니까? 천국에 입성하는 게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자가 없다고 하는 귀한 말씀이 계속해서 제 가슴에 들어와서 제가 그거를 표로 거룩함을 쫓으라 해서 49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는 가운데 있어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신학교든지 노회에서 총회에서 배운 것은 뭐냐면 목사도 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죄 없는 자가 돌을 뭐 던지라고 할 때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는 좀 우리가 질서를 지키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내세운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제가 한편 생각할 때는 그런 과정에서 사랑이 좀 부족한 면이 없었음을 여러분 앞에 사과를 드립니다. 또 지나치게 좀 강하게 드라이브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때에 이런 점도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와 같이 시작했던 임원들 다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선교지에서 금방 오신 분이었고 또 교계에 나오지 않으신 분이고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속에 부정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착착 마음에 들어갔을 때에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거를 우리가 고치고 나갑시다 했어요. 사람이 뭘 고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신 일이겠지만 이러한 일을 오늘 마지막 날까지 왔습니다. 다른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임원들과 저는 어느 단체나 소속에 속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 하는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언론이나 많은 사회, 우리 동포 사회에 잘못 인식되었다고 그러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여러분의 용서를 빌겠습니다.